단백질은 말 그대로 사냥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죠. 사냥류가 모유와 굉장히 그 성분이나 구조가 비슷해서요. 이 사냥류 단백질도 모유의 단백질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와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함량을 좀 일단 살펴봤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사냥류는 100g당 단백질이 한 3.6g이거든요. 이게 모유는 100g당 한 1.2g밖에 안 돼요. 인도의 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이 간디잖아요. 간디가 평화주의자로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로 단식 투쟁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단식을 하시게 되면 소화기관이 약해져요. 네. 그리고 단식 후에 어떤 음식을 처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사냥류를 마셨대요. 그것 때문에 사냥류가 좀 유명해졌죠. 사실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위산과 만났을 때 엉켜요. 덩어리진구나. 약간 응고되고 덩어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속이 좀 더부룩하고 맞아요. 불편하겠죠. 소화를 방해하니까요. 네. 알파 S1 카제인이 1리터를 비교했을 때 우유 1리터에는 한 12에서 15g 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냥류는 0.9에서 7g 정도 훨씬 적게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자, 사냥류와 우유를 각각 이렇게 샬렛에 담았죠. 위산과 비슷하게 식초를 넣었어요. 이게 우리 위에서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유는 알파성 카제인이 함량이 많으니까 덩어리. 저게 다 덩어리지죠. 그 리코타 치즈 같은 거 만들 때 산소만 딱 넣으면 저렇게 덩어리지거든요. 순두부처럼. 근데 사냥류 같은 경우는 훨씬 입자도 곱고 남아있는 그렇구나. 게 적어요. 다르다. 그러니까 단식 후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알파 S1 카제인이 더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단백질 함량이 높잖아요. 그렇죠? 대신 베타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베타 카제인은 반대로 좀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냥류와 우유의 베타 카제인 함량 비율을 좀 조사를 했는데 우유는 36%였어요. 근데 사냥류는 62.8%. 거의 두 배 가까이 한 1.8배 정도 더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 아까 그 우리 보신 우등생이 당뇨병이 있었었잖아요. 그럼 이 사냥류 단백질을 먹고 나서 당뇨병이 조금 완화는 된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실제로 실험용 쥐를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한 그룹은 사냥류와 고지방 식단,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일반 우유와 고지방 식단을 섭취를 시켰는데요. 이 사냥류와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그룹의 쥐가 혈당 수치가 더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냥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도 그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줘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HDL 콜레스테롤도 있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험을 해봤는데 쥐를 대상으로 이 사냥류 요구르트를 30일간 섭취를 시켰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물론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냥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들 DNA, RNA 아시죠? 네. DNA, RNA에 들어있는 N자가 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핵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사냥류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우유보다 6배에서 7배 이상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이 물질이 노화와 좀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뭐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체중 따라는 다르지만 성인들이 보통 그래도 한 50에서 60g 정도는 섭취가 필요하잖아요. 일반 식단만으로 이걸 다 채우기가 힘드니까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요 사냥류 단백질로 대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걸 대사하는 간이나 신장 쪽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